자동차를 캐릭터로 한 TV 애니메이션 구루미즈. 지난 2012년 우리 돈 26억 원에 판권은 중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애니메이션 너짭의 제작사는 중국 가전유통업체 수닝 유니버설 그룹에 지난해 인수됐습니다. 두 애벌레를 주인공으로 한 국산 캐릭터 라바는 판권을 팔라는 중국의 러브콜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유혹이나 그런 재미도 많고 또 투자하겠다는 것도 많고 어려운 제작 환경으로 자금난을 호소해온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들은 수십억 원을 주겠다는 중국의 제안에 흔들리기 일쑤. 여기에 TV를 통해선 자국산 애니메이션만 방송하도록 한 중국의 정책까지 거들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캐릭터의 판권을 사들이는가 하면 아예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리는 중국의 미디어 업체들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규모는 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에 이릅니다. 영화관의 스크린 수만 만 개가 넘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면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새로운 시장인 동시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면의 날인 것 같아요. 경영권도 유지하면서 한국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중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수출형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중국 회사가 지분을 과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콘텐츠가 돼가면서 이제 그쪽에 맞히는 거꾸로 이쪽이 하청기지가 돼가는 모습으로 국내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